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영 세일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올영 세일 때 꼭 샀으면 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나 메이크업 도구들을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줄게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니들리 토너 패드는 제가 2통째 다시 사용하면서 입덕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가지고 오는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수분감이 너무 낭낭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날씨가 건조해졌을 때 쓰면 더 좋은 그런 패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지엔트리 어니언 패드 추천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도 패드 면이 진짜 부드럽고 쿨링감도 좋고 팩하기도 좋아서 저는 이 데일리 토너 패드랑 어니언 패드 이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 이거는 아마 먼저 올라간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완전 가벼운 수분 세럼이어가지고 다 바르고 났을 때 엄청 얇고 가벼운 수분광이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형은 양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사계절 내내 사용도 가능하고 되게 무난하게 모두가 다 사용할 만한 수분감이긴 한데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수부지 피부분들. 너무 과하게 수분광이 돌진 않으면서 이게 딱 수분 보습은 확실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수부지 분들이 사용하 좋을 만한 세럼이에요. 지금 딱 제가 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한 겹 발라줬는데 광 그렇게 많이 돌지 않죠? 진짜 얇고 가벼운 수분광이 착 돌아요.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딥세럼. 이 딥세럼 말고 원래 있던 버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진짜 엄청 많은 공병을 봐가면서 엄청 많이 썼거든요. 아이소이 블레미쉬 세럼만큼 흔적을 빨리 케어해주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 단점이 원래 버전이 엄청 라이트해서 바르고 나면 오히려 수분을 뺏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바싹 쏙 피부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건성용 버전은 그 수분감이 확실히 보완이 돼가지고 나온 게 느껴져가지고 요즘에 요거를 또 잘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이 세럼 다 좋은데 나는 그게 너무 건조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건성용 버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 요것도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세럼하고 마찬가지로 이 크림도 사실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수부지 분들. 요렇게 완전 얇은 수분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담스럽게 광이 돌지 않아요. 빌리프 VDL 부스팅 밤 워터 프라이머 로지. 제가 전에는 요거 추천드렸었잖아요. 이게 클리어 비건헤어 UV 세팅 프라이머인데 이거는 전에 이미 추천드리기도 했고 또 요거는 올리브영에 들어간 다음으로 아마 추천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두 프라이머를 비교해보면 두 개 다 핑크빛을 띠는 핑크빛 톤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둘 다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타입의 프라이머인데 클리어 프라이머가 VDL 프라이머보다 제형이 훨씬 더 묽어요. 그래서 클리어 프라이머가 제형 자체에 수분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근데 흡수됐을 때 마무리감은 클리어 프라이머가 진짜 딱 그 프라이머 바른 느낌에 엄청 보들보들하면서 보송하면서 애기 궁뎅이 같은 느낌으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VDL 프라이머는 클리어에 비해서는 프라이머 발랐을 때 그 보송보송함과 보들보들한 느낌이 훨씬 덜해요. 살짝 쫀쫀한 크림 발라준 듯한 마무리감으로 마무리됐을 때는 VDL이 클리어보다는 좀 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에요. 근데 둘 다 톤업도 확실하게 되고 이거 발라주면은 베이스 지속력도 엄청 높아지게 해주는 제품이라 둘 다 제품력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 특유의 보송보송한 느낌이 클리오보다는 덜한 거지 이게 아예 없는 제품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바르고 났을 때 이렇게 보들보들하기는 해요. 그리고 얘가 워터 프라이머라 그런지 피부를 완전히 싹 매트하게 잡아주는 프라이머는 아니어서 바르고 나서 스킨케어 광이 살짝만 잡히는 정도지 광을 다 죽여버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쿠션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요렇게 두 개 가지고 왔거든요.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프레시안 에그라이크 쿠션. 요거 진짜 영상에서 제가 강력 추천했던 쿠션들이잖아요. 이 헤라 쿠션은 세미 글로우고 이 프레시안 쿠션은 세미 매트에서 매트 정도까지 가는 쿠션이거든요. 근데 둘 다 진짜 얇게 발리고 얇은데 커버력이 진짜 너무 좋고 피부에 진짜 둘 다 스미듯이 발리는 타입이라 발림성도 너무 좋고 쉽게 너무 슥슥 잘 발리고 지속력도 둘 다 너무 짱짱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좋아서 둘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 다 가지고 왔고 그래도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게 이 헤라니까 오늘은 이 프레
스매시안을 오랜만에 써볼까요? 이게 제가 203호를 제공받아가지고 저한테 피부톤이 안 맞은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다 마음에 드는 쿠션이거든요. 스매시안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벌써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점 소식 듣고 진짜 놀랬어요. 확실히 제품력이 좋으니까 올영에도 빠르게 입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진짜 자세하게 리뷰를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엄청 자세하게까지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진짜 얘는 쿠션이 너무 좋아요. 너무 미쳤어요. 너무 질이 좋아. 지금 한 겹 빠르게 발라줬는데 와, 진짜 얇고 피부결 너무 예쁘게 표현해주지 않나요? 헤라도 깐달걀이긴 한데 둘이 약간 성질이 다른 깐달걀이거든요. 헤라는 세미글로우다 보니까 세미글로우한 광을 피부에 올려주고 그래서 그 은은한 속광 때문에 피부가 완전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라면 이 프레시안 쿠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릴 때는 세미매트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진짜 피부 결 자체를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깐달걀인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 더 매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트 쿠션인가 싶을 정도로 좀 더 매트해 지긴 합니다. 진짜 이거 올리브영 입점됐으니까 제발 입소문 좀 많이 나서 대박을 쳤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거든요. 클리오 비건 에어 커버 컨실러. 이건 뭐 말해 뭐해템 아닌가요? 저 영상에서 컨실러 거의 이것만 쓰거든요. 진짜 얘가 이 팁도 되게 잘 만들어서 이 팁 자체가 피부에 되게 얇고 밀착력 있게 이 컨실러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팁도 좋고 이 제형 자체가 진짜 얇게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완전 밀착력이 있고 제가 써본 컨실러 중에서도 얘가 커버력이 진짜 좋은 편에 속하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컨실러 바르면은 피부에 하얗게 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진짜 거의 없는 편이에요. 되게 얇은 베이스를 좋아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무조건 얇게 깔고 커버는 컨실러로 하는 사람이라 컨실러에 살짝 진심인 사람인데 요거 진짜 좋아요. 클리오 커버 컨실러 꼭 써보세요. 삐아 라스트 세번 팩트. 이 파우더에 제가 푹 빠져버린 썰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급하게 화장을 하다가 베이스 하다가 단계가 살짝 꼬여가지고 피부 표현이 좀 망했어요. 분명히 이 상태에서 파우더를 처리를 해버리면 피부가 완전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를 써주니까 피부가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와, 얘 진짜 뭐지? 얘 진짜 물건이다. 그때 제가 얘의 진가를 알아가지고 푹 빠졌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얘가 삐아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할인하면은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라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그냥 정말 딱 손에 다 감싸 쥐어지는 정도의 크기여가지고 완전 휴대하기도 좋아요.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1호 쿨 브라운. 제가 이거 거의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계속 쓰던 쉐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유명하거나 입소문을 탄 제품은 아닌데 제가 이거 구매할 때 올리브영이나 뭐 다른 브랜드에서 쿨톤 쉐딩들 색감 다 봐가면서 비교해가면서 골랐던 아이거든요. 페리페라랑 투쿨포스쿨 쿨톤 쉐딩이랑 비교를 해보면 투쿨포스쿨보다는 색감이 좀 더 진하면서 노란기가 빠지고 회기가 좀 더 섞여있는 컬러감이고 페리페라랑 비교해보면 컬러감이 좀 더 맑고 좀 더 누구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미지근한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근데 최근에 신님 영상에서 이 쉐딩 비교를 보는데 요게 거기서 극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보면서 뿌듯했거든요. 아, 내가 저 아이 알아봤지 이러면서. 얘가 뭉침 없이 발색도 잘 되고 발색이 막 너무 여리여리하거나 너무 또렷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막 쉽게 바르기도 편하고 색감도 적당히 회기를 띄워가지고 진짜 딱 자연스러운 음영 넣기에 좋은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브라운은 지겨우시죠? 역시나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1호 그레이 브라운,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4호 애쉬 브라운. 제가 또 눈썹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라 브로우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써보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좋았어요. 이 두 가지 브로우를 비교해보면 둘 다 얇은 심이에요. 근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는 동그랗게 심 자체가 엄청 얇게 빠졌다면 에스쁘아 브로우는 얇은 삼각형 모양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페리페라 브로우는 한 올 한 올 얇게 살려서 그리기에 좋고 얇게 라인 따기도 좋고 에스쁘아 브로우는 일단 심 자체가 얇아서 역시나 얇게 한 올 한 올 그리기 좋고 근데 또 면을 눕혀서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도 좋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에스쁘아 더 브로우예요. 에스쁘아 브로우가 페리페라 브로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파우더리한 타입이어서 에스쁘아 브로우를 쓸 때는 굳이 눈썹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에 비해서 페리페라는 살짝 파우더리함이 빠져있는 느낌이라 파우더 처리를 하고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성비 면에서는 페리페라가 더 좋은데 제품의 질을 따지면 이 에스쁘아가 솔직히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에스쁘아 더 브로우 리프팅 왁스 1호 클리어. 제가 눈썹 결 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얘도 완전 잘 써주고 있거든요. 이게 빡센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묻힐 때 보면은 앞쪽 위주로 얘가 기울어져서 묻어가지고 이렇게 앞쪽에만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이 브러쉬에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피카소 속눈썹 핏, 요것도 오늘 추천템이거든요? 이렇게 브로우 결 세워주고 요 속눈썹 빗으로 빗어주면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 결이 더 잘 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라이터에 한번 데워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쇠기 때문에 라이터를 살짝만 지져서 손으로 온도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결 완전 잘 잡혔죠? 그리고 얘는 이따가 마스카라 쓸 때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오트 라떼. 올리브영의 팔레트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가져올까 고민을 살짝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색감 자체가 누디하면서 뮤트하게 빠져서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 구성이에요. 근데 색깔뿐만 아니라 제가 얘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얘가 포인원 팔레트거든요. 블러셔 있고 하이라이터 있고 쉐딩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이섀도우 팔레트고 그래서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메이크업이 그냥 얘 하나로 뚝딱 다 돼서 이거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섀도우 색감 구성을 보면 음영 컬러감, 뭐 메인 컬러감, 펄 무엇보다 아이라인 풀어줄 진한 음영 컬러가 있어서 섀도우 구성으로도 되게 완벽한 구성이에요. 먼저 이 블러셔 컬러를 눈이랑 볼에 전체적으로 다 쓸어줄게요. 이게 발색도 여리여리하게 올라오는 편이어가지고 양 조절도 굉장히 쉬운 팔레트예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이 브러쉬 사용해줄 거거든요. 필리밀리 아이브러쉬 프로 컬렉션.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 브러쉬 세트인데 이게 진짜 모양도 잘 빠지고 브러쉬 질도 괜찮아가지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브러쉬예요. 그리고 이 컬러에 이 컬러 살짝 섞어서 색감을 더해줄게요. 이게 딱 브러쉬마다 어느 용도에 써야 하는지 이렇게 이름에 다 적혀져 있어서 어떨 때 어떤 브러쉬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르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브러쉬고 이 컬러에 이 컬러 살짝 섞어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잡아줄게요. 브러쉬만 바꿔서 애교살 음영 넣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4호 뮤티드 브라운. 이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색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엄청 애쉬핏으로 예쁘게 잘 빠졌어요.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 뮤티드 브라운 컬러라 요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심이 너무 마이크로하게 얇지도 그렇다고 또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어서 라인 그리기에도 좋고 채우기에도 좋고 또 발색도 부드럽게 굉장히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요즘에 제일 잘 쓰는 아이라이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이 필리밀리 히팅 뷰러. 뷰러로 한번 찝어주고 난 다음에 짧게 꾹 눌러주고만 있으면은 컬링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열감이 있어서 일반 뷰러 사용하듯이 이렇게 올리면서 찝으면은 속눈썹이 컨트롤이 힘들어가지고 막 돌돌 말리거나 이상하게 뷰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끝에만 찝어주세요. 뮤드 인스파이어 볼륨 컬링 마스카라 1호 블랙. 이것도 저의 말의 모해템이죠. 얘는 정말 깔끔하고 정말 컬링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뮤드 마스카라로 깔끔하게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트위저로 다 찝어서 정리를 해줬어요. 오늘 뭔가 살짝 마음에 안 들게 되긴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 속눈썹 빗. 아까 말했듯이 열감 체크 잘 해주시고 올리셔야 돼요. 다음에 글로우 포에버로 애교살에 포인트 줄게요. 이 팔레트는 사실상 글로우 포에버를 사기 위한 팔레트일 수도 있는데 얘가 진짜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은은한 펄이어가지고 애교살 포인트 주기에 좋고 하이라이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펄은 진짜 만능이에요, 만능. 다음에 하이라이터로도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코에 파우더 처리가 안 돼서 하이라이터가 잘 부각이 안 돼 보일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광을 싹 잡아주면 완전 은은하죠. 그리고 이 펄로 포인트를 좀 더 줄게요. 얘도 엄청 화려한 펄은 아니고 자글자글 스티어가지고 완전 데일리용이에요. 이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빠르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하트퍼센트 립펜슬이랑 립틴트예요. 이번에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어요, 여러분. 일단 하트퍼센트 립펜슬은 발색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부드럽게 잘 돼요. 그리고 밀착력도 있어서 입술에 착 달라붙는 편이고 1호, 2호, 7호는 립 베이스용으로 깔아주면서 오버립 연출하기에 좋고 3호 오트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음영 넣어주기에 딱인 컬러예요.
그리고 이 립펜슬들은 섀도우 대용으로, 블러셔 대용으로, 또 이 오트베이지로는 홀쉐딩 넣기에도 좋아가지고 좀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요거는 진짜 제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트퍼센트 립틴트 요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수분감만 가득한 틴트여서 엄청 얇고 맑고 청초하게 올라오는 립틴트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오묘한 색감 맛집인 게 피치코랄, 피그로즈 모두 오묘한 피기함과 뮤트함이 적절히 잘 섞여있는 컬러감이라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요것도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해놓은 게 있어서 자세한 리뷰는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무엇보다도 제가 베이스용 컬러는 꼭 하나쯤은 가지고 계셨으면 싶어가지고 베이스 컬러들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웜톤 분들은 이 플러피 쉘을 추천드리고 쿨톤 분들은 프롬페일 요 컬러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엄청 퐁실퐁실하면서 보들보들한 제형이기 때문에 블러링 했을 때 굉장히 예뻐지는 립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로 살짝 오버립 연출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립이어가지고 얘는 진짜 베이스용 립 찾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리뷰한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는 일단 독보적으로 색감이 너무 고급지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밀도 있게 촥 발리는 편이라 발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얘가 다른 글로우 틴트들과는 다르게 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글로우 틴트예요. 그래서 나는 광이 이렇게 번쩍이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글로우 틴트는 발라보고 싶다 요러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릴 수 있을 만한 틴트고, 무엇보다 얘는 착색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아까 추천드렸던 하트퍼센트 펜슬 이걸로 입술 외곽 라인만 따줄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르셔도 되고 이렇게 외곽만 오버립으로 바르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피치 베이지 컬러로 오버립으로 입술 외곽을 따주고 다음에 레이지밴 컬러를 발라줄게요. 오늘 제가 올리브영 세일이라고 이렇게 그린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렌즈도 제가 올리브 색깔에 꼈어요. 사실 제가 데일리로 더 잘 쓰는 거는 이 컬러보다는 히든 모브를 좀 더 잘 쓰는데 오늘은 이 컬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퀀스를 중앙에 발라줄게요. 다음에 오트베이지로 입술 음영감을 줄게요. 헤라 립이 이렇게 진짜 은은하게만 광이 돌아요. 톤 터치를 좀 덜하고 좀 더 두껍게 바르면 이거보다 광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살짝만 이렇게 발랐을 때는 광이 진짜 은은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광을 좀 더 살려주고 싶어서 저의 치트키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롬앤 글래스팅 워터글로스 드림랜드. 요거는 사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제품인데 롬앤에 이렇게 살짝의 글리터가 들어간 글로스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실리콘 팁이어가지고 다 쓰고 나서 닦아주고 넣어주면 돼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영상이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글리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 올렸을 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은은하게 반짝이기만 해서 완전 예쁘게 올라가요.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멘톨 향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매트 립 컬러에 이렇게 글로스만 발라주면은 저절로 이제 매트 립에서 글로시 립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글로시 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트키예요. 이렇게 입술 광이 완전 살아났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영셀 추천템들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쭉 해봤는데 제가 또 추천을 각 잡고 하면은 추천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제품도 많고 이래가지고 말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살짝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꿀템 많이 알아가셔야 되니까 끝까지 알차게 영상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도 가지고 왔거든요. 깜짝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제품은 요거예요. 제가 아까 스킨케어 할 때 썼던 이 세럼이랑 크림이거든요. 이 제품들은 이 브랜드 측에서 저한테 써보라고 그냥 선물 보내주신 건데 제가 쓰는 거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올영 세일에도 꿀템들로만 알차게 득템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